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할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에게 마감 전략을 한번 들어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미국 시장 상승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8만 원대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인 좀 눌림과 더불어 지수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러한 움직임들은 최근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일본 증시라든가 특히 중화권 증시는 좀 큰 조정을 좀 보이면서 오늘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그동안에 워낙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조정이 뭐 크게 이상한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개수가 하락 개수보다 더 많이 많으면서 시장에서 뭐 큰 폭의 조정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수급 역시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세가 좀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고 있으나 그동안에 이틀 동안 매수했던 2조 6천억가량의 자금들은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금요일 오늘 시장의 조정이 뭐 큰 폭의 움직임으로 보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으로서 염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사실상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하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라고 한다라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목요일에 대부분의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주총회를 통해서 감사 보고서도 발표가 이루어질 테니까요.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특히나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지출 지연이 되는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. 최근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물가 지표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. 네, 그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되 종목별 흐름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의 쉼을 바탕으로도 다음 주에 좋은 전략 저희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